와, 여기 파출소가 건물인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불도 꺼져 있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경남 의령군 낙서면에 와 있는데, 여기 조그만한 시골 마을인데 면 소재지입니다. 여기가 보니까 오늘 토요일이죠. 예,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고. 여기 인구가 거의 우리나라 섬 도서 지역, 그 다음에 저 민통선 저쪽 부근 빼고는 낙서면이 우리나라 아마 인구가 제일 작기로는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차도 없고 그냥 예, 텅빈 마을 같은데, 여기 동네가 한 30가구 좀안 되고 20가구 정도 될것 같은데, 여기는 지금 면 사무소하고 보건지소가 있네요. 여기 면 사무소에는 지금 차가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아마 당직 서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차가 두대 정도 저렇게 주차를 해 있습니다. 아, 면 사무소도 요새 웬만한 면 사무소가 이거보다는 크죠. 행정복지센터 해가지고 큰데, 아, 조그만합니다. 옛날 면 사무소, 조그만한 면 사무소 그렇게 있고, 여기는 보건지소인데, 월요일 뵙겠습니다 해놓은 거 보니까 근무를 하고 평일 날은 근무를 하는 모양입니다. 매주 화목 진료 많이 합니다. 예? 매주 화목 진료합니다. 아, 이것도 평일 매일 하는 게 아니고 화요일, 목요일만 진료를 하는 모양이네요. 이틀이죠. 일주일에 이틀만 진료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 여기 면 사무소 해봐야 보니까 식당 하나 보이고, 저기 파출소 조그만한 거 하나 있는데, 마을회관 건물이 있는데, 아까 할머니 한분 들어가시는 거 방금 봤는데, 그 외에는 지금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야, 여기가 진짜 인구가 712명 면 단위에 이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거의 뭐 사람 구경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지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차장이 보니까 차가 한 30대, 3, 40대 정도 될 그런 면적인데, 주차된 차가 거의 안 보입니다. 저기가 그 경찰서, 파출소죠. 예, 낙서면 치안센터 해놨네요. 파출소인데, 야, 요새 저렇게 아무리 시골이라도 저렇게 옛날 구식 건물, 그런 건물이 잘 없는데, 야, 와, 여기 파출소 건물인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불도 꺼져 있고, 와, 파출소도 이제 폐업을 했나? 와. 파출소가 불이 꺼져 있고, 안에 살짝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예, 저기 보시죠? 보이시죠? 테이블 하나 있고, 와, 아무것도 없네. 텅텅 비었네.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와, 파출소도 이제 이렇게 폐쇄가 되는구나. 와, 저기 보이시죠? 파출소. 와, 컴퓨터 하나 딸랑 있고, 네, 책상 하나 있고, 야, 야, 심각합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시골에 이제 파출소까지 문을 닫았네요. 네, 여기는 우체국 건물인데, 우체국 건물도 아주 조그만한 뭐 면사무소 단위 그 정도인데, 야, 건물이 진짜 옛날 70년대 정도 지은, 그런 건물 같습니다. 지금 도로에 차가 없죠. 아까부터 제가 한참 서 있었는데, 예, 지나가는 차가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럼 평일 날은 근무를 한다는 이야기죠. 인근 우체국은 의령 우체국까지 거리가 27km입니다. 27km. 거의 그요 산길 꼬불꼬불 가면은 천천히 가면 예, 1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 여기가 낙서 초등학교인데 폐교한 지가 한참 오래됐죠. 이렇게 텅텅 지금 비어 있고. 보니까 캠핑장을 운영하다가 캠핑장도 폐업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운동장이 엄청 넓죠? 운동장이 엄청 넓은데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아유, 이 캠핑장이 영업하다가 도저히 영업이 안 돼서 이제 폐업하고 이렇게 빈 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아까 제가 소변 좀 보려고 문을 열었는데 이렇게 고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안을 보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보이십니까? 예, 지금 완전 청소도 안돼 있고 관리도 안돼 있고 지금 엉망이죠, 엉망. 예, 폐업 수준입니다. 이제 화장실도 폐업인데, 와, 이거 보니까 막 낙엽이 막 여기까지 들어와 있고 막 엉망이네, 엉망. 네, 물도 당연히 안 나오네요. 물이 안 나옵니다. 물안 나오죠. 네, 완전히 이제 화장실을 그냥 폐쇄하는 게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면사무소 바로 밑에 있는 집인데 지금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여기 느티나무도 참 좋은데, 네, 집이 이게 냉동창고가 하나 있고 집이 비어 있네요. 녹슨 드럼통이 두 개가 있고. 네, 이렇게 지금 빈집입니다. 빈집. 이 집에, 이 동네가 제가 보니까 빈집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집도 우편물이 그대로 꽂혀 있는 거 보니까 빈집이네요. 와, 진짜 옛날 집인데, 이거. 회칠 벽에 그대로 돼 있고. 와, 이런 집이 아직 빈집으로 많이 남아있네요. 지금 여기가 면사무소 소재지인데, 면 소재지에. 와, 이런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지금 이집 앞마당에는 막 뽕나무가 나가지고 완전 이제 수풀이 됐고, 예, 저기 집 본체 보이시죠? 예, 사람이 안 사네요. 사람 산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와, 그래도 이 집처럼 새집 지어서 사는 집도 몇 군데가 보입니다. 아마 퇴직하고 여기 전원생활하러 오시는 그런 분집 같습니다. 이 집은 거의 진짜 조선시대 흙집인데, 흙집. 와, 완전 흙담, 봉창문. 와, 거의 지금 뭐다 썰어졌네요. 조그만한 방인데, 예, 다 썰어지고 지금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예, 이집 완전히, 예,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와, 엄청난 오래된 집인데. 이웃 주민이 텃밭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마당인데 이걸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네요. 보시면은 저기 농협 하나로마트 조그만한 거 하나 보이고, 예, 이 마을 전체 뷰입니다. 지금 제가 좀 지대가 높은 곳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이 마을 전망인데 실제 살고 있는 가구는 한 20가구, 예, 그 정도 될것 같고. 아, 이 집은 기존 시골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예, 깨끗하게 이렇게 꾸며놨고, 저 집에 지금 개 짖는 집도 보니까, 예, 완전히 한옥으로 해가지고, 예, 멋지게 전원주택을 이렇게 지어놨네요. 근데 옆집에 폐가가 많습니다. 이 마을에 시골집이 이렇게 많고, 다른 동네도 마찬가지겠죠. 시골집이 많은데, 지금 낙서면 이 면단위 전체 시골집 매물이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로가에 있는 이 집도 지금 빈집입니다. 빈집이 엄청 많네요. 예, 이렇게 텅빈 마을. 앞으로 다른 인근 면하고 같이 통합을 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예, 면사무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어드니까 학교처럼 통폐합하든지 그렇게 해야 우리 여기 시골, 예, 인구 소멸 지역이 그나마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낙서면에서 나가는 길인데 산을 이렇게 하나 넘어야 되는데, 예, 여기서 보니까 낙동강 정말 아름답네요. 지금 저기 보이는 낙동강이 있고 저기 다리를 지금 놓고 있는데, 저기는 울산하고 함양 간 고속도로 지금 건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다음에 인사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